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티입니다. 네. 자, 혹시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작 기계 하시는 분들 아마 네트워크 드라이브 하면 잘 모를 거야. 근데 대신에 요건 알 거야. 로컬 디스크라는 거. 로컬 디스크. 그죠? 알죠. 로컬 디스크 알죠? 많이 들어봤죠.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요거 나오는 거. 그냥 C 드라이브. 네. 자, 근데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기계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우리가 서버라는 걸 하나 쓰잖아요. 무선 서버도 있고 데이터 서버도 있고. 네. 이 서버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넣는 거야. 어허. 이게 근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지.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에 가가지고 파일이 공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간혹 보면 업체들 중에 이게 공유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를 눌러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니까 공유를 먼저 이렇게 지금 켜놔야 돼. 화면은 지금 윈도우 7입니다. 네. 공유를 켜놨죠. 네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들어가가지고 네트워크를 눌렀어요. 그죠? 네. 여기다가 어떻게 1달러 두 개 띡띡 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결하고자 하는 그 경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무선 서버 하면 무조건 CNC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엔터 딱 쳐보면 엔터가 제대로 안 친 것 같아요. 안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경로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위에. HDD1. HD1. 네, 네, 이게 무선 서버의 우리 그 공유 폴더예요. 네.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면,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죠. 그죠? 네네. 그 중에 내가 얘 이 전체를 갖다가 공유하고 싶어. 네. 요걸 딱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공유 이름이. 링크. 네, 요거 그냥 복사하세요. 복사. 복사. 네. 복사하고 닫아요. 닫어.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고 저는 닫았어요. 네. 다음에 다시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여기를 눌러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없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오겠죠. 다시. 그러네요. 네, 바로 근데 매번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잖아. 매번 가서 넣어야 되잖아. 네네. 그래서 내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네. 자, 여기 지금 이게 한번 들어간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죠? 매번 이렇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눌러보면 또 사라지죠. 사라지네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죠. 오른쪽 마우스. 자, 여기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과 끊기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요거 써보신 사람들 있나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요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 알겠습니다. 요게 뭐 하는 거냐? 내 컴퓨터하고 기계하고 연결해주는 장치야 이게. 그러네요. 연결이라고 써있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FTP라는 거 쓰잖아요. 싹 다 버리세요. 무선 서버 쓰면 이걸로 연결하시면 돼요. 어허. 자, 일단 이거 눌러볼게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했더니 어허. 폴더를 넣으라고 나오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있죠. 그렇죠.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놓는 거 이렇게. 아, 아까 그거 링크. 그렇죠. 네. 여기서 드라이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만드시면 돼요. 네네. 네, 마침 눌러볼게요. 자, 뭐가 바로 들어왔네. 있어요. 자, 저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봤더니 내 컴퓨터에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 위치가 나오네요. 저는 이거밖에 안 나왔죠. 그렇죠. 지금 이게 하나 생긴 거야. 그러네. 얘를 더블 클릭할까요? 더블 클릭. 바로 들어오죠. 이야. 그죠? 자, 내 컴퓨터에 이게 하나 생긴 거야.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있으냐고. 드라이브 하나 생겼네. 그죠? 자, 아주 신박한 건 지금부터예요. 내가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랍니다. 네. 자, 캐드캠을 열었어요. 뭐 캐드캠은 뭐 마캠이 될 수도 있고 원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그죠? 네네. 저는 이제 원캠을 열어서 무언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블라블라. 그죠? 자, 뭐 최근에 뭐 작업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샘플 하나 열어서. 열었어. 네, 열어서 시뮬레이션도 다 해봤어. 얘를 하나만 더블 클릭해서. 네. 시뮬레이션 다 해서 괜찮아. 맞아.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야지. NG 코드 저장. 네. 일단 눌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다 저장해? 어디다 저장해? 여기 보면 내 컴퓨터에 가보면 이거 바로 나오잖아. 아하. 그죠? 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네, 저장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 그죠? 바로 나오네. 네. 와. 우리 무선 서버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무선 서버에 들어가서 그냥 뭐야, 그치요? 기계로 가서 그냥 파일 선택하고 그러니까 스타트 누르면 되겠네. 야. 다시 또 저장하려면 저장해서 여기에 가가지고 바로 여기 내 컴퓨터가 바로 나오죠. 그냥 바로 그냥 덮어 씌우는 거야. 그렇지. 덮어 씌우고
어떻게 해요? 어허. 그냥 기계 가서 사이클 스타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DNC에서 같은 파일을 물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네. 네트워크에 가가지고 우리가 매번 들어갔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미 등록했으니까 여기 한 번만 더블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등록해서 써라 이거네요. 그죠. 네, 등록제네. 나중에 이걸 지우고 싶어.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에 다시 가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네. 연결 끊기 있죠. 네. 그럼 내가 여기 이미 예전에 등록해 놓은 게 있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거 눌러서 다시 확인 누르면 네. 지워진 거예요. 지워졌잖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쓰는 거네. 다시 넣고 싶으면 여기 올라가가지고 연결. 연결. 넣어서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경로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이름을 W로 바꿔도 되겠지. 네네. 이렇게 확인하면 오우.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네. 서버에 바로 캠에서 그러네요. 데이터를 바로 넣으면 되죠. 맞습니다. 폴더를 양쪽에 열어서 이렇게 끌어다 옮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네. FTP 프로그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게 저희가 정하는 무선 서버에 있는 기능이에요. 드래그 인 드래그 아웃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기능도 그게 귀찮아가지고 네. 요걸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싫다 이거지 이렇게. 아, 이것도 싫다. 이것도 싫은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에서 바로 그냥 저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 네.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오른쪽 눌러서 요거 드라이브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과 연결 끊기를 하게 되면 네. 요게 바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네. 그 무선 서버 사용할 때 네. 네트워크에서 드라이브를 만드는 연결. 거 연결과 연결 끊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자, 네, 그거 하면 편리한 게 뭐예요? 내 컴퓨터에 바로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얘기죠. 서버를 등록해서 쓸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껐다 켜도 이게 바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껐다 켜도 그죠? 한 번만 등록하면 끝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